시장에서는 새내기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11월 넷째 주입니다. 자세한 일정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청약이 진행되는 기업들부터 알아볼까요? 청약 일정, 이번 주에는 바이오 인프라와 SM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두 기업이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그리고 SMG 엔터테인먼트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상장하는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장 일정, 이번 주에는 인벤티지랩과 펨트론 이렇게 두 기업이 상장을 진행하는데요. 인벤티지랩은 내일 화요일에 상장을 하고요. 펨트론은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청약이 진행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인프라와 SAMG 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 중 바이오 인프라 살펴보시죠.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위탁연구기관, 즉 CRO 전문기업입니다. 2021년 기준 식약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 건수 기준 시장 점유율 23.6%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동근당이나 대웅제약과 같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대기업 계열 등 다수의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해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청약 일정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약일은 11월 22일. 1일부터 23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DB금융투자가 청약 주관사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상장하는 기업들 확인해보도록 하죠. 인벤티지랩과 펨트론 이렇게 두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의 청약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아쉽게도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에서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적자를 내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싸늘한 점이 흥행의 걸림돌로 작용한 건데요.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결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22일입니다. 공모가는 12,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기관 경쟁률이 14.4:1을 기록했는데 청약에서도 좀 부진했습니다. 5.99:1을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3D 검사 장비 기업이죠. 펨트론 역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간신히 두 자릿수 경쟁률을 확보를 했는데 청약 마지막 날 오후 3시까지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청약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던 투자자들이 막판에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상승한 겁니다. 펨트론이 매년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다 경쟁률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균등 배정 물량을 대거 떠안을 가능성이 낮아지자 그나마 관심이 커졌다는 평가인데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24일이고요. 공모가는 8,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29.1:1을 기록을 했고요. 청약에서는 14.6: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 일정과 기업들까지 확인해봤고요.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